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실입니다. 오늘은 돌 중에서 가장 유명한 돌, 로제타 스톤을 만나보겠습니다. 로제타는 이 돌이 발견이 된 이집트 로제타 지역을 의미합니다. 1798년 프랑스 나폴레옹은 군사 약 4만 명과 학자 175명을 데리고 이집트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1799년 이집트 로제타라는 지역에서 프랑스군 주둔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오래된 석조 건물을 철거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길이 114cm, 폭 72cm, 두께 28cm, 무게 760kg이 되는 화강 성노감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 로제타 스톤은 기원전 196년에 이집트 멤피스에 세워진 석비였습니다. 훗날 로제타 지역 요새를 건설할 때 건축 재료로 옮겨온 돌입니다. 프랑스군이 이집트에 들어왔을 때 이집트로 같이 왔던 프랑스 고고학자들이 이 돌을 확인 후 이집트에 상형 문자를 해독하는 중요한 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원래 이 돌은 프랑스로 옮기려 했으나 1801년 영국이 오스만 제국과 함께 프랑스군을 알렉산드리아에서 무찌르게 됩니다. 영국군은 항복 조건으로 프랑스가 이집트 원정 기간 동안 수집한 유물을 모두 인도하라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프랑스 측은 크게 반발합니다. 결국 로제타 스톤을 영국에 넘기는 대신 그 외의 대부분 유물은 프랑스가 소유하는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런던 대영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로제타 스톤을 보시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각기 다른 언어로 같은 내용을 표기한 내용입니다. 맨 위에는 이집트 상형 문자, 그리고 고대 이집트 평민들이 사용했던 고대 이집트 민중 문자, 마지막으로 당시 이집트에 살았던 그리스인들을 위한 고대 그리스어까지 총 3개 문자가 동시에 새겨져 있습니다. 보통 하나의 비문에 여러 문자가 새겨져 있어도 모두 같은 내용이라는 것은 고고학적으로 쉽게 유추가 가능한 사실입니다. 이세 가지 문자 중에 이집트 상형 문자와 고대 이집트 민중 문자는 해석할 수가 없었지만 고대 그리스 문자를 활용하면 이집트 상형 문자를 해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집트 문명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언어, 역사, 고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문자 해독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로제타 스톤이 발견된 이후에도 상형 문자 해석은 큰 전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인 장 프랑스와 샹폴리옹이 이집트 상형 문자는 한자 같은 표의 문자가 아닌 알파벳처럼 소리를 표현하는 표음 문자라는 것을 알아냈고 연구를 거듭한 끝에 1822년 이집트 상형 문자에서 27개나 되는 파라오의 이름을 해독하였으며 상형 문자의 음가를 밝혀내게 됩니다. 그러므로써 로제타 스톤의 내용은 기원전 196년 프톨레마이오스 5세 재위 기간 멤피스에서 열린 종교회의에서 이집트 전역에서 온 사제들에 대한 대우와 왕의 업적을 기록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샹폴리옹은 1824년에 나머지 이집트 상형 문자를 해독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장 프랑스와 샹폴리옹은 프랑스에서 1790년에 태어나 11살 때 헤브리아어, 12살 때 아랍어, 시리아어, 칼디어, 고대 그리스어까지 14개 언어를 공부했던 학자였습니다. 또한 영국인 토마스 영은 1773년에 출생한 분으로 당시 이집트 민중 문자를 1814년에 해독하여 샹폴리옹이 상형 문자를 해독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들의 노력으로 고대 이집트 사람들의 역사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